오늘은 안 병장님, 김 병장님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안 병장님은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잠이 드셨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예쁘게 세수를 하고 나온 베이비 페이스 서열 1위 김 병장님. 우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좋아하시는 안 병장님을 위해 깨우지 않고 조용하게 시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애국가가 나오고 안 병장님의 코 고는 소리도 애국가에 맞춰서 더욱 비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인 만큼 형님께서 꿈속에서 12번째 선수가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경기는 시작되었고 전반전 초반 포르투갈 팀이 선제골을 넣기 직전 안 병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의자에도 등을 못 붙이고 안고서고를 반복하며 혼신을 다해 응원하는 서열일이 김 병장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태극전사들에게 전달되어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잠자고 있던 안 병장님을 완전하게 충전되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기적같은 전반전이 끝나고 김병장님은 더욱 또렷해진 정신으로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전반전 이후 코리안 터지는 상황에서 초조한 가운데 태극전사들의 조마조마한 공격과 방어가 계속되는 경기가 지속되었고 그때 안병장님이 골을 넣으라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병장님과 김 병장님은 벤투 감독을 대신해서 태극전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기 시작했고 상대방보다 한 발 더 뛰고 골문 앞에서 슛 하나만 잘하고 기회가 생기면 골을 넣고 상대방의 골만 잘 막아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고 있을 때쯤 해킨 손흥민이 달리고 있었다. 간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림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나 할 것 없이 태극전사들처럼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손흥민이고 내가 황희찬이었다. 안 병장님과 김 병장님은 완벽하게 선수들로 빙의되어 마치 본인이 넣은 것처럼 기뻐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한 대한민국은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의 승자에 따라 16강행을 결정짓게 되는데 우루과이의 승리로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올라왔어. 야, 대박. 올라왔어. 믿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김병장님이 말씀하신 고생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즐겼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한 날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다. 안 병장님은 경기 시작 전 잠이 드셨는데 좋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면서 형님의 표정이 즐거워 보인다. 혹시 16강에 진출해서 브라질을 만나는 꿈은 아니겠죠? 형님, 꿈속에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간절하게 원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